한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이들은 한국으로부터 직접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각종 시뮬레이션 훈련과 실제 기동 훈련 등을 보조하며 이들이 K9 자주포 등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빠른 납기, 완벽한 유지 보수에 이어 운용 체계 교육까지 세심히 진행하는 K방사는 지금 이 시각에도 새로운 나라들로 진출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방산 협력을 두고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외국군을 상대로 교육까지 하는 시스템을 두고 기가 막히다는 극찬부터 방산강국이란 칭찬까지 등장하며 나날이 성장하는 한국 방위산업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산업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모지에 가까웠습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이미 우수한 무기체계를 개발한 한국이었지만 미국, 유럽 등의 군사강국이 바라봤던 한국의 이미지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산 역량을 가진 나라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방위산업 실태를 깨달은 유럽도 이제는 한국을 절실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K2 전차, K239 천무 등 다량의 지상 전력을 수입하면서 이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육군 전력을 확보하기도 했으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의 K9과 K10을 두고 미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산은 멈추지 않습니다. 남은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의 새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수출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대한민국 방산이 이룩한 성과와 2025년 K방산의 전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제 겨우 한 달만을 남겨둔 2024년은 한국 방위 산업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성장을 이룩한 해였습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방산 수출액은 목표로 했던 20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은 한 달여의 기간 동안에 추가 수출이 체결된다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제정세가 계속해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군비 증강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2025년에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러나 한국 방산의 성과를 단순히 외부적 요인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성능과 안정적인 납기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례로 K2 전차는 현재까지 2024년에만 폴란드로 50대 이상의 물량이 인도되었으며 이는 한국 방산이 수출한 전체 전차 수량의 38%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폴란드와의 납기 준수를 위해 특별 연장 근로에 합의하고 2025년까지 180대의 1차 계약 물량을 모두 납품하기 위해 진행 중인데요. 온갖 갑질과 이런저런 사정으로 무기 납기가 늦어지는 것이 흔한 방위 산업에서 이처럼 신뢰를 지키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비용 효율성도 한국 방산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데요. 한국산 무기는 동일한 성능의 서방 무기 대비 30에서 5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국방 예산이 제한적인 일부 국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했습니다. 폴란드, UAE, 필리핀 등 주요 국가들과의 계약 체결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압도적 성능 대비 비용 효율성 덕분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정부도 한국 방산의 장점을 토대로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시장에서의 외교적 협력 강화와 수출입 규제 완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도 한국 방산이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방위산업을 이끈 한국의 주요 무기체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대한민국 포방부의 대표주자인 K9
K9 자주포가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루마니아가 54문의 자주포와 36대 K10 탄약운반 장갑차를 도입하면서 자국이 7년 동안 도입한 무기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지출을 달성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자주포에 투자한 금액만 1조 3천억 원 수준인데요. 막대한 금액 못지않게 K9 자주포의 수출 시장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장갑차 분야의 성장도 눈에 띄는 요소입니다. 비록 K9 자주포나 K2 전차와 비교하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페루가 최초로 한국산 장갑차를 도입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기존과 다른 무기 체계가 수출을 알렸다는 점에서 2025년에는 시장 확대를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페루는 장갑차 이외에도 4척의 함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FA-50과 KF-21 등 대한민국 전투기 분야에도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2025년에도 한국 방산의 주요 국가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란드가 유럽의 거점,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의 거점이 되었다면 페루는 중남미 거점으로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라크 등 중동 지역으로 수출 확대를 알린 천궁2도 한국 방산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천궁2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로 수출되며 중동 지역에서 매우 주목받는 무기체계이며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동 지역은 앞으로도 다수의 지대공 미사일이 필요한 안보 환경을 가지고 있어 매년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또한 2025년에는 비궁의 미국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만 국한되어 바라볼 일이 아닙니다.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것은 한국의 군사적 영향력과 정치, 외교적 발언권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이 국제사회의 안보체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명실상부 미국, 유럽 등 기존의 군사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한국이 2024년의 성장을 바탕으로 2025년에 방위산업을 준비한다면 세계방산시장 4위 진입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방산이 세계 4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도전과제들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위 방산 강국의 도약을 위해 현재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도 앞으로 직면할 여러 문제는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 체계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기술 유출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요. 한국 방산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기 때문에 기술 유출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2024년만 해도 기술 유출 시도 사례는 약 15건 이상으로 보고되며 이는 한 달에 한 건 이상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방산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기업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 다음으로는 생산 인프라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2024년 방산 기업들이 체결한 대규모 계약들은 모두 한국 방산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생산 역량의 증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폴란드와 체결한 K9 자주포 152문 추가 계약은 기존 생산 라인의 120%에 달하는 가동률을 달성해야만 실현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자동화 도입이 필요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전 세계를 주름잡던 유럽의 군사강국들이 군축을 거치며 생산 설비가 줄어들고 원활한 무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한국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요. 앞으로도 한국 방위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용 무기들과 한국군에 보급할 무기를 모두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는 설비 확충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방위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2025년부터 국산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부 무기에 들어간 외산 부품이 한국 방산의 발목을 잡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제 엔진으로 인해 중동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K9 자주포 같은 사례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한 목적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방산 시장 규모는 약 2조 8천억 달러로 전망되는데요. 국내외 군 전문가들은 이 중 약 4%를 대한민국이 점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다변화된 시장을 갖추게 된다면 세계 4위 진입도 허황된 꿈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2027년까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출 실적 증가를 넘어
한국이 기술 파트너로서 신뢰를 쌓고 세계 군비 시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방산 시장은 다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한국은 유럽과 중동 중심의 수출 구조를 넘어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에서의 수출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치우친 시장 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방산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기술력, 신뢰, 외교 협력이라는 3박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방산은 세계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한국 방산이 글로벌 안보와 기술 발전의 중심에서 세계와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방산 강국으로 거듭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21일 페루 K2 도입 영상입니다. 2024년에 한국 방산을 되돌아보면 페루를 제외하고는 이야기가 불가능합니다. 2024년 3월에는 총 6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한국의 해군 함정 내척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4년 5월에는 K808 장갑차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30대의 K808 도입 물량을 확정 지은 것에 이어 FA-50과 KF-21 잠수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방산 협력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방산은 각각 폴란드와 필리핀을 거점으로 동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맹위를 떨쳐왔는데 이제는 페루가 중남미에서 한국 방산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국은 2024년 7월에 페루와 FA-50 부품 공동생산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KF-21의 부품도 공동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과 페루의 방산 협력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명품 K2 전차도 페루에 진출할 예정이며 페루가 K2 전차를 도입하게 되면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K2 전차를 구매한 나라가 됩니다. 또한 폴란드를 중심으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에 K2 전차 수출을 준비 중이던 한국의 입장에서도 시장 확대 측면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건인데요. 페루의 예상 규모와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단번에 수십 대의 전차를 구매할 수는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K2 전차의 도입 물량을 늘린다면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 방산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페루가 한국에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페루 육군이 사용하는 가장 주력 전차는 165대를 보유하고 있는 T-55 전차입니다. T-55 전차는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인 1958년에 소련이 개발한 전차로 현대전장에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T-55는 포의 가공 정밀도가 떨어지고 광학 조준기와 포신 안정 장치의 성능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1000m만 떨어져도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실전에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서방제 전차의 90mm 주포에도 손쉽게 격파되던 T-55 전차를 120mm 주포가 줄을 이루는 현대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또한 페루가 T-55를 보조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96대의 프랑스제 AMX 13경 전차 역시 1950년대에 개발되어 노후화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페루 육군에 있어 새로운 전차 도입은 수권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방산 업계 관계자는 페루가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총괄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미 수출이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 역시 시스템 구성, 유지 관리 프로토콜, 교육 프로그램, 납품 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만 조율하면 될 것이라 분석했으며 이미 도입 수량도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루가 한국에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지점은 K2 전차가 가진 화력의 효율성입니다. K2 전차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CN08 120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어 매우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더 빠른 사격이 가능한 자동장전 장치와 이동 중에도 표적을 명중할 수 있는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K2는 1분에 무려 10발의 120mm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을 사격할 수 있으며 뛰어난 사통 장치를 통해
3km 내외 거리에서 기동하는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사격의 효율성은 많은 병력을 보유하지 못한 페루에게 최선의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페루 육군은 전체 병력이 불과 9만 명을 조금 넘을 정도로 상당히 적은 육군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유한 병력이 적은 군대는 수적 열세를 메우기 위해 전투수단의 효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120mm 주포의 강력한 성능에 더해 자동장전과 우수한 사통장치를 탑재한 K2 전차는 페루 육군이 더 효율적으로 전차를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게다가 K2 전차의 우수한 기동성은 다른 나라의 전차들보다 페루의 복잡한 지형에 더 적합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페루는 사막과 정글, 산맥과 협곡 등 상당히 복잡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은 페루의 관광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병력과 장비를 운용하는 군의 입장에선 최악의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K2 전차는 이렇듯 복잡 다양한 페루의 지형에서도 기동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K2는 처음부터 산악 지형이 발달한 한국의 악조건 속에서도 최적의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최근 카타르에서 진행된 국제훈련을 통해 사막에서의 기동과 사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제 전차들은 평지가 발달한 유럽 내에서는 우수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평지를 벗어나면 제대로 된 기동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군의 무기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활한 성능이 나올 수 있다는 신뢰성으로 제 아무리 이론상의 성능 지표가 좋아도 신뢰성이 낮은 무기는 방산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의 K2는 페루의 어떤 지형에서도 기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한국은 철저한 납기일 준수로 정평이 난 나라입니다. 사실 페루는 한국과 방산 협력을 증대하기 이전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자국의 노후화된 전차를 보강하려 했었습니다. 2009년에는 러시아제 T-90 계열의 전차를 80대나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전차 도입이 좌절되었으며 2015년에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MBT-2000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차 성능에 대한 우려와 국가 신뢰도 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제 전차도 도입을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페루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전차 교체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신뢰도 높은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여 제대로 된 전차 도입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는데요. 허나 한국은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특히 K2 전차를 폴란드로 납품하는 과정이 페루의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180대 K2 전차 초도 물량을 계약했는데 202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70대 이상의 K2 전차를 납품했습니다. 독일이 2023년 동안 해외에 납품한 전차가 겨우 한 대라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전차 납기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며 나머지 잔여 물량도 2025년 안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 정도의 신뢰를 구축하고 무기를 납품하는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에게 수차례나 물먹은 전례가 있는 페루의 입장에서도 한국만큼 믿을 수 있는 협력 국가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K2 전차의 우월한 성능과 방산 시장에서의 탄탄한 신뢰를 기반으로 페루와 더 많은 방산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페루와의 방산 협력을 증대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한 가지의 더 특별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디펜스 로마니아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뒷마당으로 접근하기 위해 페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이 중남미로 접근하기 위한 육로, 해로를 확보하기 위해 페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페루가 미국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중국이 페루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면 페루 일대의 태평양 지역을 손쉽게 활보할 수 있으며 미국의 남쪽에서 중국이 군사적 역량을 증대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페루와의 방산 협력을 증대하고 중국과 페루의 관계를 견제할 수 있다면 이는 한국의 안보와 방산 이익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에게도 군사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동맹국들이 군사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연히 한국에게도 직간접적인 이익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은 방위산업의 경제적 이익과 중국 견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앞으로도 페루와의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과 페루는 KT-1을 시작으로 호위함과 장갑차를 거쳐 이제는 전차와 전투기 등 첨단 군사기술까지 협력을 증대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 방산협력을 기반으로 한국 방산이 중남미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13일 폴란드 K2 2차 계약 영상입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 방산 기업인 PGG와 손을 잡고 폴란드 수출형인 K2PL을 현지 생산하기로 했는데요. 세부 계약 내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로템과 PGG는 K2를 기반으로 하는 군함전차, 교량전차, 공병전차 등 다양한 바리에이션도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번 계약은 2022년 체결된 기본 계약에서도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공유한 내용이라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 폴란드 국방부는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한국산 FA-50 경공격기 구매 계약 절차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PAP통신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해당 계약이 문제되는 이유는 구매 결정이 급하게 이루어졌고 여기에 폴란드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에 전체적으로 불공정 거래라는 것이 현 정권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은 K2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가 너무 급하게 계약한 나머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폴란드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거나 어쩌면 리베이트 등의 방산 비리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폴란드와 K2 천대분의 기본 계약을 맺을 당시를 떠올려보면 폴란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급박해진 우크라이나 전선을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는 대량의 지상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해준 데다 자국의 무기도 현대화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폴란드의 급한 사정을 고려한 대한민국은 K-280대를 부랴부랴 긴급 소요분으로 분류해 주었던 것인데요. 물에 빠진 놈 구해주니 보찜 내놓으라 한다고 지난해 12월 출범한 현 폴란드 정권은 이러한 전후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이전 정권의 흠집내기에 혈안인 상태입니다. 폴란드 연립정부는 과거 정권 인사들의 각종 비위를 파헤치는 적폐청산 작업을 11개월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랜 감세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자 지난 정부의 성과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의 방산 계약까지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폴란드 현지의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이번 2차 계약 체결은 폴란드의 현 상황이 다급하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K2 전차의 우수성을 증명해준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K2의 가장 큰 장점으로 도입 비용을 꼽고 있지만 유럽과 중동에서 진행된 수많은 훈련과 테스트 결과를 보면 우수한 K2의 흔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형의 70%가 산악인 한반도의 거친 지형과 기후에서 탄생한 K2는 산악만 아니라 하천과 갯벌, 농과 같은 험지구조 장애물이 많은 시가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기동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전차인데요. 미 해병대 사령관 로버트 넬러가 한국을 두고 세계 최고의 훈련지라 극찬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 잔혹하기로 소문난 한반도의 사계절, 극심한 기후변화도 오늘날 K2를 만든 장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탄통과 탄이 얼어붙는 혹한에서도 K2의 포탑은 불을 뿜어왔으며 영상 35도와 영하 32도의 환경 테스트에서도 작동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K2의 장점은 레오파르트로 대표되는 독일 전차의 단점과 비교되곤 하는데요. 2023년 보도된 포브스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 만에 레오파르트의 25%가 파괴되었다고 하는데요. 고장과 내구성 문제로 전장에 나가보지도 못한 채 기동을 멈춘 전차가 27대 이상이라는 점은 충격을 넘어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전장에서 사용할 전차를 허술하게 만든 레오파르트는 내구성뿐만 아니라 기본 설계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 때문에 활용도가 평야에서만 한정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반해 K2는 가격만 아니라 유지비용, 기본 성능과 납기, 사후 유지보수 문제에서도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K2는 폴란드가 상대해야 할
개발, 러시아의 최신 예전차와 견줄 만한 성능을 가진 유일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령 러시아가 만든 세계 최강의 전차라는 T-14 아르마타는 125mm 2A40, 6M5 및 2A80이 1M 활강포 등 파괴적인 스펙으로 상대를 주눅들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실제 전장에서의 적용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전통적인 서방형 전차 설계 철학에 따라 설계된 K2는 정확한 사격 통제와 높은 기동성을 기반으로 적 전차와의 전면 교전에서 강점을 보이는 데 반해 T-14는 개방된 지형에서 장거리 교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즉, 각기 다른 철학으로 개발된 전차이기에 교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압도적인 기동성과 엔진 성능을 가진 K2 흑표는 다양한 환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평지와 숲으로 이루어진 지형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전쟁이란 사각의 링이 아닌 수많은 돌발 변수를 내재한 환경에서 치른다는 점에서 K2가 가진 기동성과 내구성은 어떤 전차와 붙어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가령 폴란드군이 우거진 숲과 교차하는 강을 활용해 러시아 전차 부대를 유인한다거나 시가전에서 기습과 매복 전술을 사용해 적의 기동을 저지할 때도 K2는 탁월한 성능을 선보일 것입니다. 더구나 K2 흑표를 중심으로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람스로 구성된 폴란드 기갑전력은 러시아의 그 어떤 전차와 만나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K2 흑표는 사격 통제 시스템과 APS 등의 측면에서도 독일과 러시아 전차보다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점은 수출과 생산 대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정된 K2의 생산 대수는 수출 예정 물량까지 포함해 5,000대에 육박하며 터키에선 K2의 파생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알타이가 활약 중입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뛰어난 전차이기에 세계 각국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M1A2셉 V3 전차 250대와 M1A1 116대 등 에이브람스 계열 전차만 총 366대를 운용 중인 폴란드가 대규모 K2 기갑 부대를 꾸리는 이유는 K2야말로 실전에 강한 최고의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전술의 뜻 K2 흑표는 전체 지형의 70%가 산악 지형인 한반도에서의 운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여기에 변화하는 전쟁의 양상과 다양한 전술에 적응토로 포각 조절은 물론 차체의 자세를 제어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진정한 주역은 K2 전차가 될 것이다 라는 외신의 극찬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폴란드형인 K2PL은 기존 6축이 아닌 바퀴축을 7개를 장착, 무거워진 전투 중량 60톤을 보강했습니다. 주무장은 기존과 같지만 K2PL은 포탑 상부 기관총에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적용되었으며 전차로 날아오는 투사체를 요격하는 능동 파괴 체계 지뢰 방어 키트, 대전차 로켓 방어용 방어 네트 등의 장비가 탑재됐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까지 폴란드로 초도 물량 10대를 포함 총 36대의 K2를 보냈고 올해는 56대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짜를 기준 34대를 공급했으니 남은 물량 22대는 연말까지 공수될 예정이고 내년에 96대를 납품하면서 1차 계약이 종료될 예정인데요. 여기엔 55구경 120mm 활강포를 만든 현대위아 1500마력 DV27 엔진을 만든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밀1560 H방탄깡을 공급하는 포스코 한국형 특수장갑판을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 ADD 등 대한민국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도입한 결정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여러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무기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폴란드라는 유럽의 군사강국에서 공인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가 얻는 이득도 만만치 않습니다. 첨단 기술이 결합한 최강의 전차 도입으로 전투력이 증강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방산 시장에서 전차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급을 자랑하는 K2 전차를 공급받는다는 큰 이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차 공급이 오래 걸리는 타 국가 제품과의 비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전력 강화를 빠르게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구나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유럽과 아시아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국제사회에서 폴란드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전술의 뜻
K2 전차는 성능 면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나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에서 월등히 앞섭니다. 전차 도입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 측면에서도 폴란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인데요. 따라서 또다시 K2를 믿고 계약한 폴란드의 결정은 이번에도 최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산의 기술력과 발전 성과를 상징하는 K2의 계속된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